안녕하세요. 영남라디오 스타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DJ 추현호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선뜻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생의 주인은 나란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남이 정한 한계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 심재덕 씨 이야기 만나보시죠. 삶의 생명력,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 네, 살아있다는 현실을 제가 직접 맛보고 네,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라디오 스타 오늘의 주인공 심재덕, 황재혁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라톤을 좋아하는 거제촌놈 닉네임을 가진 심재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황재혁입니다. 네. 저는 부산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에서 수출지원본부에서 수출지원본부장을 네.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우리 마라톤을 하다가 예. 블로그를 통해서 심재덕 씨 그 글을 읽게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락을 취해서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친구이자 그렇죠. 형님이자 뭐 매니저 겸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심재덕 씨가 우선 우리 마라톤계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셨기에 이렇게 유명한 건지 직접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반 마라톤에서는 국내 최초로 서브3 100회하고 300회 달성을 해서 마라톤의 전설로 지금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하고 예. 이제 도로 마라톤을 넘어서 네. 이제 철인 3종, 그 다음에 트레일런까지 예, 세계 최고봉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예. 예, 지금도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주고 예, 그렇게 함께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서브3가 이제 3시간 안에 완주를 40.7km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꿈에 기록이 이제 서브3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피나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성하지 못하고 예,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번쩍번쩍거리는 이게 직접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네, 올해 선수상 중에 예. 예, 제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예, 그 골든 슈즈를 예,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버클은 뭡니까? 요거 잠깐 설명을 예. 예. 이것은 미국 MMT 100마일 트레일런 대회에서 예. 제가 역대 대회 최고 기록을 세우고 받은 예, 시상품이에요. 제가 제일 퍼스트 플레이스로 해가지고 뒤에 뭐 써 있네요. 예, 제 이름하고 예. 대회에 명칭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요게 예, 시상품으로 받은 예, 버클입니다. 야, 저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플레이스 예, 심재덕이라고 써 있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100마일 레이스인데 피니싱인 17시간 40분 맞나요? 네. 이게 지금 최고 기록. 예, 역대 최고 기록으로 예. 1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예, 깨지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와, 지금 서브3가 전혀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뭐 글로벌한 마라톤 스타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재혁 네. 씨께서 봤을 때 예, 네. 이런 기록들 예, 뭐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좀 더해 주세요. 예. 풀코스 기록도 우리 마라톤 영웅이죠. 송기정웅 예?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보다도 더 빨리 뛴 기록 최고 그래요? 심재혁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기록, 그 최고 기록이 실례지만 요, 네. 2시간대이겠죠? 네. 네. 제가 36년도에 네. 베를린 올림픽을 만약에 갔다면 지금 상태로 예, 올림픽 금메달은 예, 제 거였어요. 아,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네. 심재도 예. 네. 그때 당시에도 예, 그게... 2시간 네. 29분 11초로 예, 황용 네. 저 송기정 그 선수보다 제가 8초 2시간 29분 11초요? 예, 8초 혹시... 빠르게 예, 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6년 그때 그 송기정의 기록이 예. 세계 신기록이었거든요. 신기록이면서 금메달이 더 아깝네요. 예. 시대를 잘못하고 나셔가지고 조금만 빼주셨어요. 그렇죠. 네. 힘든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원래 이렇게 뛰셨는지 아니면 또 육상을 하셨는지 유망주였는지 좀 궁금해요. 1993년도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예, 병원에서는 이 넓어진 기관지를 좀 줄여서 수술해서 잘라내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좀 그래도 생활할 수 있기에 편하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완치는 보장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숨을 못 쉬고 힘들어서 죽으나 예, 달리기를 뛰다가 예, 숨이 막혀서 죽으나 예, 예. 저는 근데 절망적이었죠. 예, 죽는 건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선택한 것이 달리기였어요. 예, 그렇게 시작한 것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건강도 되찾게 됐고 제가 잘하는 것들을 이 달리기가 저에겐 잘 맞구나 예. 해서 예,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생즉필사, 사즉필생. 예. 꼭 예, 맞는 말씀인 것 한자로 같습니다. 한자로 좀 밑에 이렇게 주세요. 그죠? 아, 아닌가요? 강재덕 씨? 아, 맞습니다. 예,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재덕 씨와 관계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짧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인연으로 시작이 되신 건가요? 저도 네. 마라톤에 관심을 예. 가지고요. 저 혼자 예. 연습을 했고요. 저도 한 풀코스를 한 30회 정도 완주를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사랑 마라톤도 네. 100km까지 이렇게 완주를 했는데 네, 네. 그래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심재덕 씨 블로그에 제가 예.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고 블로그에 올라 있는 글들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들, 훈련 예. 일지들, 그 다음에 해외 대회 갔다 온 원정기라고 할까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 해외에 있는 선수들 또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각국에 있는 선수들은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하는데 예. 심재덕 씨 같은 경우에는 첫 대회란 말이죠. 처음 가는 대회라서 전혀 코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코스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대회 요강, 그다음에 대회 전략 예. 이런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서치를 하죠. 몇 분 만나서 네. 얘기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와. 도와드리고 하는 것 보고 네. 지금 뭐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형님 동생 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팬이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분석원 네. 또 매니저, 네네. 또 마라톤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같이, 뭐 네, 페이스메이커, 했고요. 페이스메이커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따라갈 수 없죠. 예, 아, 그 정도 안 되는. 네, 페이스메이커는 대략 이제 비슷하게 뛰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 예.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페이스메이커보다는 예. 같이 가는 동료라고 할까요? 동료,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장을 갖췄습니다. 바로 운동하러 같이 예, 뛰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이 1km 정도 계속 이어져 있고요. 오르막을 쉽게 빠르게 오르는 방법은 보폭을 짧게 하고 다리를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해서 달려올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아, 그럼요. 주변에는 나무나 돌, 모든 로프라든지 장애물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추진시켜주는 예, 그런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데요. 잘 따라오시네요. 힘든 것은 전화 감독님이랑 똑같은데 단지 저는 연습을 통해서 힘든 걸 참는 것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달려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뭐 빠진 것만 해도 400개가 넘는데 또 신기하게도 다시 또 자라고 하니까 예, 빠지면 또 빠져라 다시 나니까 괜찮다 뭐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고생은 뭐 발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제 발이 복이 많아서 다니지 못하는 멀리 해외여행까지도 다니고 또 이 발로 인해서 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한테 많이 감사하죠. 서문에서 국사봉 8km 예, 달려왔고요. 몸무게는 재보니까 56.6 어제하고 같네요. 예, 훈련 일지라고 하죠. 그것을 기록해 놓고 다음 대회라든가 또 연습에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놨는데 요거는 2002년도부터 기록됐네요. 세계는 넓고 달릴 곳은 많다. 2004년도 노트고 2007년도에서 10년까지 이때도 한계는 없다. 한계는 내가 정한다. 영남라디오 스타 오늘 마라토너 심재덕 씨와 또 황재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훈련하는 모습 정말 멋지시네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이걸 매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심재덕 씨 옆에 늘 함께 15년 동안 넘게 하신 분이 이제 황재혁 씨인데 뭐 지금까지 칭찬도 하셨지만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네. 아, 이 사람 이런 부분은 인간을 넘어서 참 존경할 만하다. 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달리기 하시지 얼마나 됐죠? 이제 32년 차. 32년 됐습니다. 이렇게 달리셨는데 처음 달릴 때와 지금과 거의 매일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패턴을 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일관성이죠. 예, 일관됨이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나이에 56세인가요?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도 네. 그 꾸준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56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믿고 또 칭찬하는 마음을 평소에도 잘 알고 계시나요? 예, 저에게 매니저 역할은 예. 뛰는 것부터 보다 더 중요하게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네. 제가 다른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아도 예. 훈련에만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삶의 뭐 여러 부분까지도 예.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만한 예.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네. 너무 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같이 있으니까 힘도 나고 그래서 뛸 이유도 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실 텐데 그래도 너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 또는 많이 이미 이루셨어요. 저 같으면 이 정도 이거 황금색 신발 받았으면 저 안 뛸 것 같거든요. 그다음부터 이것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볼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가장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는 제가 달리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세 가지 꿈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는 이미 이루었고 또 네. 나머지 한 가지는 이루어가고 있는 예, 과정이고요. 그 이루었던 꿈 중에 하나마저도 그것이 이제 마지막 꿈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달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아. 예, 그 목표가 아직도 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도전하고 예, 제가 앞으로 마지막 예, 숨이 멎을 때까지 달리겠다는 그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이거 제가 우문을 드렸네요. 예, 우문이 현답을 하셨는데 가장 잊을 수 없는 뭐 대회라고 할까요? 너무 많으실 것 같긴 하고 또 다 사연 있겠지만 뭐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하세카와 예. 치네오 컵 대회가 있어요. 거기도 트레일 71.5km인데 예. 제가 해외 원정을 처음 갔고 또 첫 트레일 울트라 레이스를 펼쳤던 대회가 그 대회였는데 네. 처음에는 달리는 방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경험도 없고 먹는 것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많이 이겼었는데 마지막 3km를 남겨놓고 일본의 1세대 트레일런 신이라고 하는 그 히로키 이시가와 선수한테 역전당해 졌어요. 너무 뼈아픈 너무 아쉬웠겠네요. 뼈아픈 그 마음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밑에 동경 시내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 하세카와 컵을 가지러 가겠다 그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제가 성장을 하고 그 대회를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대회에 8시간 안에 아무도 이렇게 기록을 낼 수 없다고 네. 이렇게 관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최초로 8시간 벽을 깨고 우승을 했던 거의 카메라맨들이 한 50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사진 세례를 네. 봤는데 와 너무 기분이 그죠 그것도 막 둘러싸여가지고 적지에서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저도 제 실력이 이 정도였나 그 아까 일본 그 송기정 그 올림픽 그때 우리 송기정 옹이 못한 그걸 맞습니다. 이때 하셨나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그 선두 경쟁을 하는 선두권에 있는 그런 선수들은 그 심재혁 씨는 그 코스를 처음 갔지만 그 사람들은 그 코스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또 프로 선수 실업 선수들입니다. 돈을 받고 달리기만 하는 회사에 한 전속돼 있는 그런 선수들과 선두권에서 경쟁을 해서 1위를 했다는 것이 그게 진짜 대단한 것이죠. 안 좋고 이렇게 오시면 그냥 운동하라고 말 안 하고 지금 선수님 그 동영상을 꼭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이 계시니까 뭐 이런 분 보면서 자극을 좀 받으라고 제가 자극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빚도 없이 값도 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해내시고 세계 1위까지 하시는 일을 달성하셨다는 얘기를 직접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보태드릴 게 없을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쌍화탕이라는 저 향유에서 달이는 약을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드시고 좋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략 짜려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반부에 알만 많이 돋아오면 이쪽 방향으로 잘 오셔가지고 체크포인트 2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 전체로 해서 누적 상승 고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두권 통과 이제 후반부로 가시게 되면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300 정도 되는 고지를 두 개 넘게 되는데 연속으로 이건 심 선생님 전문이니까 후반부에 스파트 하시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을 좀 아꼈다가 공략을 하게 되면 피니시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
아마 심재정 선수님은 비 오기 전에 골이 나실 것 같아요. 워낙 빨리 뛰셔가지고. 그리고 또 책도 하나 발간하셨잖아요. 그 아주 내용이 진짜 와닿고 진짜 대단합니다. 그 읽으시면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네, 맞아요. 선배도 나보다 대표적이었으니까.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사진 찍자도 하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대장 오면은 내가 이 정도였나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빨간 선으로 출발선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심재정 화이팅! 난 고마워 볼래 했다. 힘들진 않으세요?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죠. 저는 가겠습니다. 저도 다 드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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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그 파스피는 인도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오늘 60km 코스 중에 제일 가파른 길입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계속 올라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가장 힘든 구간. 네, 맞습니다. 심재혁 씨가 오르막에 또 강하거든요. 거의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계속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춥죠 일단 체온이 낮아지니까 에너지 효율을 못 내는 거죠. 아유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파이팅 파이팅. 아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다해서. 어떻게 1초 차이야 기록을 총 기록을. 저, 어떻게 잘 뛰어. 야 1초 차이는 처음 아니에요? 처음에 놀이하면. 네 영남라디오 스토너 심재덕 황재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재덕 씨가 계속 달리는 이유.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본인이 뭐 목표가 있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은 뭐 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달리면서 또 남들한테 보여주고 베풀 수 있는 것, 네. 그것은 저만의 행복이 아니고 아 저같이 건강이 좋지 않고 마라톤 하기에 적정한 네. 체형이나 체질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더라라는 것들을 네네. 제가 몸소 이렇게 실천을 했고 보여왔고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미 귀감이 되고 있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황재욱 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실 건지 또 앞으로 함께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 뭐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야 진정한 브로맨스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네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짐을 네, 서로 방송에서 했으니까 예, 뭐 서로 하트 이렇게 한번 하죠.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서로 예. 이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두 분에게 예,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달리기란 문제 심재덕 씨부터. 예. 많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라톤 저에게 3%다 하고 싶습니다. 3%? 네. 왜요? 많이 달리고 또 이렇게 오래 달려왔지만은 이 마라톤은 제 삶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너는 중독이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절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러나 이 3%를 가지고 97%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그 예. 원동력은 3%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제 삶의 모든 100%는 예, 이 3%를 가지고 예. 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작지만 그 3%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지배하기도 하고 이 3%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 우리 황정 씨에게 달리기란 여러 의미일 것 같아요. 달리기란. 뭐 저한테 달리기란 뭐 쉽게 삶의 활력소인 것 같아요. 저처럼 정적인 업무를 하고 뭐 제가 계속 주로 해왔던 일들은 연구였으니까요. 네. 정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마라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에너지를 느끼게 되죠. 예. 마라톤을 하게 되면. 두 분 얘기 너무 들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 예. 구세주와 또 영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관계가 정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쭉 네.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하고 있는 우리 끝이 보이지 않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다 보면 지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승선에 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원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영남라디오 스타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